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접 만든 도가니탕하고 총각김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물도 도가니가 부들부들 쫄깃쫄깃이라고 해야 되나? 연골 그 이 부분이에요. 물렁뼈. 씹는 게 예술이에요. 그게 부드럽고 보통은 도가니탕에 도가니가 왼쪽에 안 들어있어요. 뭐 곰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얼마 안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만들어 먹으면은 엄청 많이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 직접 만든 도가니탕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